헤이든 스튜디오의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다섯 번째 강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아트보드와 캔버스를 확대하거나 축소하고 탐색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간단한 방법은 화면의 스크롤바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스크롤바를 클릭하거나 화살표를 누르면 캔버스가 위아래 또는 좌우로 움직입니다. 스크롤바를 클릭하고 드래그하면 빠르게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 휠을 사용하면 수직 스크롤바처럼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핸드툴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왼쪽의 도구 패널에서 핸드툴을 클릭하면 마우스 커서가 작은 흰색 손 모양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핸드툴은 캔버스에서 어디든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원하는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핸드툴을 비활성화하려면 다른 도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핸드툴은 키보드 단축키 H키로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핸드툴 사용법 중 가장 쉽고 효율적인 방법은 바로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현재 사용 중인 도구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핸드툴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른 채로 마우스를 클릭하면 바로 핸드툴이 활성되며 캔버스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놓으면 핸드툴이 비활성화되고 이전 도구로 돌아갑니다. 이 방법은 펜툴을 사용하여 도식화를 그리거나 그림을 확대한 상태에서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내비게이터 패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비게이터 패널은 상단 메뉴바에서 윈도우, 내비게이터를 선택하여 열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터는 하나의 아트보드만 있는 경우에는 그다지 유용하지 않지만 여러 개의 아트보드가 있는 경우에는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캔버스 영역에서는 한 개의 아트보드만 확대되어 보이지만 내비게이터를 사용하면 모든 아트보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쉽게 다른 아트보드로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패널을 이용하여 확대 또는 축소도 가능합니다. 축소나 확대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패널에서 직접 입력할 수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네 번째로 직접 확대 축소 도구를 클릭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확대 축소 도구는 도구 패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확대 도구를 선택하고 아트보드에서 해당 영역을 클릭하면 이미지가 확대됩니다. 반대로 확대를 취소하려면 Alt키를 누른 상태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한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사선으로 드래그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확대 또는 축소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보자분들을 위해 제가 추천하는 아트보드 탐색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보드를 탐색하기 위해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먼저 스페이스 바를 누른 채로 원하는 위치로 이동하시고 이동이 완료되면 Alt를 누른 채로 마우스 휠을 사용하여 확대 또는 축소하는 방법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 입문자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가장 먼저 익히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사용된 패션 도식화용 바디 템플릿은 헤이든 스튜디오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니 꼭 다운로드하세요. 헤이든 스튜디오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디지털 패션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